아, 먹어버렸어. 떠있어. 만시 별풍선 몇 개야? 아, 생가해. 아, 진짜 왜 잇몸에 하나야? 걸려. 아, 생가해 축하해. 너나 처먹어. 맛있어. 김이. 김이 그냥 아주. 내가 잰 거라서 그런지. 김밥 용김 맛이 너무 많이 나. 아, 또 나간다. 왜 이래, 진짜? 렉이 걸렸나 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김 먹방이에요. 에뜨드만 써, 별풍선. 아니, 치치콘 갱. 지금 보고 계신 건 김먹방이에요, 김먹방. 어우, 김이 아주 맛있어. 어? 이뻐. 쫙쫙 찢어지는 모습이 너무 이뻐. S라인이야. 어우, 잘생겼다. 얼마나 이건 정품. 야, 얘 좀 한 번만 씻어와. 간장을 아 씨, 간장이 없어. 뭐야, 이게 설탕이야? 소금, 설탕을 왜 쳐넣니? 무식하다가. 아이고, 무겁다. 떡에 왜 김이 들어갔어? 떡김. 내가 손가락을 넣을 때마다 김이 점점 많아지는데. 나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열어보지 말고. 야! 자꾸 열지 마. 다 해. 나 몰라, 안 해. 됐다. 그러면 얘를 잠깐 패스해두고. 이제 뭐가 남았나요? 얘를. 왕조 요리사님. 네. 우선은. 예. 네. 이거 끓이던 걸 고기만 좀 익으면. 얘 잠깐 두고, 이거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예. 얘를 먼저 합시다. 이 얘를 먼저 할 거예요? 얘를 먼저 할 거예요? 얘 둘을 얘네 먼저 둘을요? 예. 합시다. 고기가 다 익으면. 예. 님은 옆에서 고기를 뜯고요. 네네네. 이게 장갑 같은 게 있어야 돼. 존나 뜨거울 텐데. 뜯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네가 이거 하세요. 고기 뜯어 먹을 것 같으니까. 뜯어 먹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고. 왜 시청자 수가 안 늘어나는 거야? 도대체 설날 때문일까? 다 부모님이 걸린 거죠, 부모님한테. 너 지금 무슨 방법이야? 왕조의 사연의 특집이에요, 이래.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서 빼왔어,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나머지 다 버렸어요?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물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너무, 그지? 물, 그, 큰 컵 있지? 거기다가 두 개만 퍼와. 하나 내가 먹을 거니까, 시원한 물로. 너가 못생겼으니까 시청자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너는 지금 날 보고 있으면 넌 날 이뻐 보인다는 뜻이야? 요리 방송하고 있을 땐 원래 음악 안 틀어. 내 기억 속에 그걸 잊어. 시원한 물이야? 손님, 와인 나왔습니다.
1700년상 아리수예요. 아. 예. 아리수입니다. 어, 주은주먹밥 스티커 8개. 안녕. 고마워요. 아,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니까 방송할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그쵸. 도대체 애들이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주세요. 안 줬다가 형준 밟혀서 세개 보고. 형준? 아, 그거 좀 안 좋다고 그거 좀. 말할 가치가 없다 이거.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아요. 오늘 설날인데 다들 떡국은 먹었습니까? 과? 넌 떡국 먹었어요? 저. 예, 먹었습니다. 근데 좀 슬펐어요. 왜요? 제가 이제 먹으면서 제가 이제 한 살을 예, 한입 먹을 때 0.1, 한입 먹을 때 0.2 슬펐어요. 그렇게 해서 10개밖에 안 먹었어요? 아니요, 100개 먹었어요. 님 10살 올라갔네. 네, 몇 개 드셨어요? 저 안 먹었습니다. 에이, 네, 처음입니다 이거. 브라뽕. 왕주따가 형준 스티커 안 그냥 아, 진짜 채팅창 존나 조용하네 진짜. 날이 추워서 그래. 왕주가 진짜 많이 죽었나 봐. 그래요. 왕주야. 올해는 남친 꼭 생겨라.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여러분 저요. 씨발 도대체 저요. 어떤 새끼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며칠 지났는데 살 쪘어요? 저 살. 며칠이 뭐야? 몇 년 지났는데요? 살 쪘어요? 너 더 됐어. 벌써 내년이죠. 아. 너 몇 달은 됐어 지금? 한 두세 달 됐을걸? 네 안 온 지? 그래요? 오, 진짜 오래됐어. 그래요. 네가 한창 반팔 입고 다닐 때 여기 왔으니까. 아 맞다 맞다. 지금 야상 입고 다니잖아. 그렇죠. 에이, 존나 오래됐어. 지금 네. 존나 빨리 지나간다. 우와. 이제 곧 크리스마스야. 진짜? 어머 왜 그러네? 아, 아 크리스마스다. 미치겠네. 남자친구도 없는데. 아. 이제 곧 크리스마스야. 아 진짜 어떡해. 크리스마스 저번 크리스마스 지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크리스마스야. 미치겠다. 고백 때인가? 그때 고백 오신 적 있어요? 그때? 저번에? 아 사귀면 100일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예, 그날 고백 받으셨어요? 미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고백을 받습니까? 그래요. 님이 좀 해주시 그랬어요. 님이 나한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사랑해. 내가 언제? 카톡으로 사랑해 왔었잖아요. 그랬나? 제타 보내줬죠, 오랑에. 아, 맞다, 맞다. 그러다 우리 몇 랑이까지 갔죠? 가봉빌? 가봉빌? 가봉빌, 가봉빌 맞나? 가봉빌님 스티커 10개. 그때 오랑에까지 가고 50랑에까지 갔나, 우리가? 그래? 계속 내려갔어요, 쭉쭉. 존나 많이 갔네. 49랑에, 59랑에. 뭐. 니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1년 두 번 있는 거냐? 웃기는 애들. 지금 2012년이야. 이런 빠가살이 이런 쉽다. 어? 내가 진짜 참는다. 개그를 이해를 못해. 아, 내가 진짜 개그를 이해를 못해. 생각이 없어. 개봉박두. 와, 잘생겼다. 어떻게 해요? 힘으로 해. 존나 안 익네. 이게 안 좋다. 맛있게 잘 돼야 될 텐데. 맛있게 잘 되겠죠? 예, 잘 생겼으니까 얘가 기대를 저버리진 않을 거예요. 맛있게 잘 돼야 될 텐데. 아, 배고프다. 파 좀 먹을래 우리? 이건 파. 폼, 이건 폼이 아니다. 우리 저거 파 잘라가지고 파 무침에 먹을래? 여섯 개다. 다섯 개라니까. 여섯 개. 하나, 둘. 이게 두 개야? 어, 겹쳤다 이거. 어, 그러네? 생각을. 우와, 여섯 개다. 세 개씩 나눠 먹자. 그래. 얼은 걸로 먹을래? 자, 여기다 넣을래? 아, 근데 넣기 내가 일부러 안 넣은 건데. 아, 얘를. 다 이, 여러분 이제 형준이의 마술쇼였어요.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만드는 거. 이거를 예술이다. 잠깐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지? 뭘요? 얘를 내려놓을 거잖아 이거. 뭐 여기다 댈 게 없네. 어떡하지? 뭐 좀 대봐. 빨리 댈 거 좀 찾아봐 너. 책자 같은 거 이런 거 좀 찾아봐. 여기요. 알았어 갖다 올게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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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 하니 너? 집가 조라매. 이거 뭐야? 네 거 아니냐? 내 거 아니야. 누구야? 몰라. 어디서 가졌어? 구원이 형 거일걸? 푸드님 방에서 가져왔어? 발성 연습이래. 푸드님 발성해? 이거 쓰자. 시경력! 스틸! 들어갔다. 시경력 어딨어? 싱크대 밑에. 얘들아, 우리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자. 좀 너희가 채팅을 쳐야 우리가 채팅을 읽어주고 막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할 텐데 채팅을 안 치니 내가 읽어줄 채팅이 없다. 홍기름이에요? 응. 저. 만두구나. 아, 무슨 이거는요 병신아. 이게 씨발 군우 만두가 아니에요. 저 새끼 진짜 먹는 거 진짜 존나 좋아해 진짜. 구우면 식탐 쩔어 진짜. 이게 굽는 만두가 아니잖아. 이거 봐봐. 구우면 돼. 개소리 하고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건 말아. Just do it. 개소리하고. 아이키가 왜 그랬겠어. Just do it. 나 영화 하지. 영화 좀 하지. 자 이제 계란을. 넌 잠깐 여기 쌀 사리고 있고요. 얘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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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씨발. 참아요. 존나 뜨거웠어. 이거 쓸까? 내가 이거를 어제 쓰던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어디다 썼는데? 계란을 아예 먹었어. 줄 좀 줄여줘. 약하게. 아이고 끄지 마시고요. 이만 작게. 아이고 끄지 마시고요.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아, 나 진짜 뭐가 불만이야. 오 하얘지는데. 야, 남자 정액을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익히면 이렇게 나, 이렇게 된다며. 후라, 계란 노른자처럼. 안 해봐서 몰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나도 안 해봐서 몰라. 그냥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 도대체, 어디지? 도대체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어요? 거기에서 나왔잖아. 거기 어디지? 색즉 시공인가? 저기 이응이응 대요하는 애는 해봤단 얘기야? 저 사람 봐라. 나 멋있다. 멋있다. 남자인데? 그 사람 아니야? 색즉 시공 나온 사람. 저게 임창정입니까? 설마. 와, 누나 요리 배웠어? 아니? 왜?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맞다! 요즘 형준이 요리 배우지? 아니야. 아니야, 요리 안 배우네. 자, 여러분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아, 예, 잘 다니고 있어요. 예,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냥. 네, 그래요. 얘들아, 요즘 형준이 요리 배운대. 먹고 싶다. 잘생겼다. 끌까? 아직. 마스 어디 갔어? 있네.
얘가 여기 올라갈라나 다? 아니 우리가 쓰시겠네? 갖다 쳐버린 거 아니지? 마마 여기 싸웁니다. 얘가 이제 식으면은 식으면 더 잘려. 오미 좀 더. 자른 거야 이거? 다 안 자른 거 같은데? 응? 잘랐잖아. 좀 쉬울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 붙는다? 맞아. 아, 얘 때문에 갈라진다고? 안 보이나? 예, 한다. 아, 야, 너 왜 그래? 제발. 오버하지 마. 진짜 내가 하면 안 돼. 나 너 못 믿어서 그래. 이 새끼 때문에 오늘 방송 못한 거 알아, 얘들아? 오늘 방송 못할 뻔했어. 이 새끼가 컴퓨터 존나 고장내가지고. 오늘 방송 못할 뻔했어. 내가 시스템 복원하고 막 그지랄 해가지고 살아났지. 족될 뻔했어, 진짜 오늘. 난 사실은 스파이지. 어, 야. 제가 이 누나한테 새끼라고 소리 듣는 이유는 엄마니까. 엄마 새끼 그쵸? 엄마 새끼 그래요. 왜 내 새끼한테 내가 새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 아이 진짜 몰라? 여도 짜증나네. 아우 나 진짜 나 욱했다. 나 어우 요리의 정성. 요리의 정성. 이게 너무 센 불에다 하면 그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잖아. 그 색깔이 진짜 안 이쁘다고. 이게 딱 노란색을 딱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씨발 그렇지! 오우! 완벽해. 이쁘다 이쁘다. 딱 이렇게 누르지 마 누르지 마. 그냥 냅둬. 얘는 이제 좀 많이 식었으니까 얘를 이제 아 이봐 내가 이게 싫다고.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는 거. 손 씻고 주지. 아 진짜 안 씻었겠냐. 진짜 안 씻었을 것 같아. 얘 불 꺼. 얘가 계란이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 좀 식고 나서 써는 게 더 그게 돼. 잘 썰려. 모양이 안 깨지고. 지금 뭐 만드냐고요? 네, 지금 설날 특집으로 떡국 만들고 있어요. 네, 떡국 만들고 있어요. 근데요, 님들 몇 살 같아요, 제가? 몇 살 같아 보여요? 갑자기? 만두 안 넣어요. 만두는 우리가 따로 먹을 거예요. 만두 넣을까? 너 만두 먹고 싶어? 넣어서 먹을까? 난 만두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넣는 거를. 좋아요. 30, 19, 19, 28, 30, 이런 18, 30, 28, 18, 30, 30, 23. 13 좋다.
13 아이디 뭐야? 13, 3, 6, 9, 69, 18, 17, 18, 50, 50 나와. 50 나와. 장난치는 거지. 널 사랑해서. 50 나와. 안 사랑해도 돼. 나와봐. 그래. 그 어리게 봐줘서 감사해요. 13살이 제일 좋네. 7살. 7살까지 나와. 아! 떨어진 거 좀 먹어. 손 좀 씻고 올게. 아싸싸싸싸싸싸싸. 아싸싸. 위험한데요? 아니, 안 위험해. 맛있다. 이거 소금 안 쳐가지고 싱거울 텐데? 잠깐만. 아, 나 이거 진짜 싫은데. 아, 아, 진짜 내가 이게 싫어서. 안 뜨거워? 뜨겁진 않아. 아이, 진짜 저 사람 진짜. 좀 식어야겠다. 자, 이제 얘는 갖다 놓고 와. 알겠어, 마마. 이제 얘를 다시 끓여 끓여. 어머, 얘 다시 물어보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단에 관하는 게 아니라. 얘 다시 물어보는 건데. 얘가 맛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소금 안 넣었다고 얘기한 거야. 진짜 물어보는 건데. 태백은 진짜 안 줘? 미친놈을 봤나 진짜. 엄마 죽고 싶냐? 그러게요? 어쨌든 흰자는 이렇게 완성. 이쁘게 잘 됐다, 그지? 자, 이제 노른자. 새빛돌 안 줘. 님들 요 아래 추천 좀 눌러주고, 예? 그, 요 아래 추천 좀 눌러주고, 폰으로 들으신 분들은 여기 추천 있잖아요, 여기. 폰으로 들으신 분들. 여기 좀 눌러줘요. 한 번씩 눌러주면, 예, 랭킹에 들어가니까. 예. 예. 내가 이렇게 썰고 있는데, 네가 딱 간지나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거 써는 장면 이렇게 딱. 잡아줘야지. 아, 보여요, 보여요. 아, 알았어, 알았어. 보여줄게. 올해 왕주 칼솜씨. 왕주의 칼솜씨. 야, 나 떨리잖아. 갑자기 카메라 갖다 놓으니까 존나 떨려. 자기가 갖다 놓으면서. 이 딱 잘린 이 모양을 봐야 돼.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예, 바로 이게 바로, 예? 이게 뭐라 하지, 이거를? 사시미? 아. 예, 사시미라고 하죠. 뭘 사시미? 회처럼 네, 어. 그래 딱 내 곁털 파란색님 스티커 한 개 앙앙앙앙 고마워요 딱. 네 고마워요 자 가서 씻어와 또 자를 거야? 균질해서 씻어 응 아니 그냥 갖다 놔도 돼 자 이제 노른자 얘도 갖다 놔라 얘도 갖다 놓고 야, 도마는 가져와야겠다. 아, 도마 말고 그릇을 하나 가져와라. 좀 접시 같은 큰 그릇 하나 있을 거야. 내가 내 곁을 파란색 밥솥에 새겨보고 너나 쳐먹어. 아, 도마랑 칼도 가져와라. 그냥 씻어서. 이쁘게 만들어놓은 거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자, 김도 응? 뭐? 선생님 거기 있겠지?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이거 쓸것 같은데? 야, 접시 하나만 가져와봐. 몰라, 저기 내 위에다 다 올려놨어. 빨리 아무거나 가져와봐. 싱거운데? 야, 내가 국자를 방금 여기다 입을 대고 여기다 놨는데 네가 그걸 한 번 더 넣으면 어떡하니? 어차피 우리 둘이 먹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안 좋구나. 그리고 떡을 넣을 때는 항상 끓는 물에. 근데 왜 물이 안 끓을까? 그러게. 지금 얘가 찬 게 들어가서 그런 거야. 끓는 물에 안 넣으면 떡이 좀 퍼져. 소금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간장인가? 넣으면 되지. 자, 너 얘도 갖다 놓고 와. 이거 잘 보고 있어. 안 눌러볼게. 그리고 얘를 뜯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존나 뜨거울 거란 말이야. 자, 송준아 이제 뜯어서 여기다 둘 거야. 자, 뜯어. 아, 뜨거워. 존나 뜨겁다. 어떡하지? 나 나만 뜨거운 줄 알았어. 안 되겠네? 안 될게요. 결국 누나가 먹네. 야, 뜯어놓은 걸 먹으면 어떻게, 미친놈아. 안 뜯겼어요. 뭐 잘 뜯네. 아, 뜨거워, 씨발. 가위 쓴다. 야, 가위를 왜 써? 5시간 넌 이거나 보고 있어. 아, 병신아, 이렇게 하면 너무 크잖아. 어? 아, 이게 원래 존나 이거 볼래. 잘 뜯겨야지. 그거 보면서 밑에 안 눌러볼게. 잘 보고 있어. 저어주고. 네,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욕먹고 이렇게. 네. 제 아들이니까요. 뭐 어쩔 수 없나. 괜찮아요. 불쌍한 척 하지 마. 살다 보면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그지? 아니,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오! 자, 뜨. 자, 자, 이거. 이거 줄 테니까 다 뜯어. 안 뜯어진다 싶으면 줘, 다시 나. 여러분, 여기 밑에, 알지, 어딘지? 어? 하면 오른쪽. 오른쪽, 거기, 여기, 어. 여기. 나, 이쪽으로 쭉, 어. 거기에 추천이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봐요. 그거 클릭하면 좋은 일이 생겨. 나보다 이쁜 여비제이 방송으로 넘어간다? 그렇지. 아프리카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어. 어, 여기 바뀌어. 그래. 추천 누르면 다른 비제이로 넘어가.
누른 사람 다 낚인 거야. 잘 뜯겨? 아니. 근데? 아, 이렇게 두꺼운 게 안 뜯기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안 뜯기면 다 줘, 나한테. 네, 엄마. 참치 써는 거 아니고요. 고기 써는 거예요. 에미드 만선님 스티커 두 개 앙앙앙 고마워요. 아, 고기 자 이제 떡국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 구워줘야겠다. 근데 얘 불이 왜 이렇게 작아? 나 화날라 그래. 고기 안 뜯긴다. 이야. 님들 고기 뜯다가 빡친 적 있어요? 아 나 진짜 빡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뜯으면 되게 잘 뜯어지는데 내가 뜯으니까 안 떨어지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화날라를 고기 뜯다가. 아 나 진짜 고기 뜯다가 빡칠 것 같아. 근데 떡국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정말 집에서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 그래도 설날인데 오랜만에 돈 좀 써서 떡국 한번 만들면 보람찬 하루가 자취생들 보람차게 한 살 먹는 거예요? 자취생들 불러놓고 스트레스야 고기 듣는 게. 아 나 진짜 근데 그래도 세 달 전보단 머리